홍콩 히스토리의 역사랑 과학 그 박물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 오지만 두 군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에 온 이유는 뭐냐면 가족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은근히 재밌는 게 많아요. 그리고 홍콩에 왔으면 그 여행지 왔으면 그곳의 역사 정도는 알아두면 좀 더 일정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 리얼리티에 더 다가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소개해주고 싶어서 저번에 왔었지만 제가 또 왔습니다. 근데 제대로 자료를 많이 안 보았으면 오른쪽은 홍콩 사이언스 뮤지엄이 있고요. 왼쪽에는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이언스. 요즘 좀 재밌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집트에서 재밌었는데 오늘은 무슨 이벤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표를 사고 들어가면 됩니다. 애들이 오기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보시면요. 여기가 일단 표 사는데요. 네. 저에서 표를 사면 되고 가격은 20불. 특별한 그 우랑우탄 전시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좋다. 이게 이벤트가 있어요. 저 그때는 이집트였는데 상당히 괜찮았어요. 퀄리티가. 네. 여기가 그 홍콩 교육의 뭐 어떤 수준이라 될까? 그런 거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우랑우탄 전시전인데 우랑우탄이 없어요. 아주 충분히 아이들이 자연에 대한 신비나 우랑우탄에 대한 그걸 느낄 수 있게 했네요. 네. 동물을 수고스럽게 우리에 놓고 전시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 최소한의 것으로 이렇게 했네. 네. 저 여성분 우랑우탄 그 보호소랄까? 네, 산다칸 있죠. 네, 이렇게 이렇게 특별한 전시를 하네요. 또. 네. 아이들과 자연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본인들 충분히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서 또 그 우랑우탄에 대해서도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주고 자연과 더 가까울 수 있고 기초 지식을 갖도록 해야 돼. 동물원은 동물 잡아놓고 사람들 즐기잖아요. 동물이 엄청난 고통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좋네요. 여기 있으면 제 친구들 즐기고 있어요. 어른인데 재밌대요. 대기는 기획전을 잘하는 것 같아요. 홍콩 사람은 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를 두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랑 서로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랑우탄이 있으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오랑우탄 지역을 뭐 파괴해야 된다. 사회 발전에서 파괴하는 게 낫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더 좋은 솔루션이 있을 때 하는 게 낫냐 뭐 이 두 가지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친구도 되게 재밌게 하네요. 어른과 아이가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네. 홍콩 과학 전시관 정말 대단한 게요. 종이 쪼가리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했네요. 어차피 그 모든 전시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네, 종이로 최대한 해서 재활용될 수 있게 고려한 것 같아요. 정말 수준 높네요. 전시에 대한 그 생각, 의도나 저도 종이에 좀 퀴즈에 관한 건데요. 저도 힘들어서 모르겠어요. 원리를 재밌긴 한데 좀 한참 생각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신비로운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몰랐던 그렇네요. 이거는 자기는 안 보이고 남은 보여요. 희한하고 이건 거꾸로예요. 내가 이 오른쪽 가면 왼쪽으로 돼 있고 막 그래요. 희한하네. 이것도 뭐냐? 이거 측면으로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측면으로 나오고. 이것도 뭐냐? 이거 두 개 나눠서 보이네요. 나눠서 보이게 하는 거고.
오래돼서 되게 거래돼서 되게 재밌게 예, 과학적으로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네요.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곳을 가네요. 은근히 재밌는 게 많아요. 그 수준이요. 어른들도 모르고 아이도 재밌게 배울 수 있고 공부 안 하면 어른도 되게 헷갈려요.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손이랑 이게 닿으면 안 돼요. 예. 얼마나 이렇게 안 닿고 통과하느냐. 이게 자기 신경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몇 번 닿네. 소리와 반응 이렇게 해서 자기 예. 이렇게 반응도 알아보고 이제 그 예. 그 맞추게 해요, 그냥. 애들이 하는 건데 어른들이 더 재미있게 하는 것 같아요. 붙대. 예. 공간 능력이나 이런 거 맞추 측정하는 건데요. 운동 신경이랑 뇌인데 어떤 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마트카오 친구도 잘 모르겠대요. 예. 그러니까 천천히 아이랑 고민하면서 아니면 같이 뭐 연인이면 연인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하나씩 푸는 재미가 이것도 뭔지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재밌어요. 예. 여러분 그 어른들이요 보시죠. 어른들이 되게 재밌게 놀아요. 뭐 애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 박물관 안에 재미를 넣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 DNA 원리를 이해하는 거야. 조합이라든지. 오, 몰랐네 또. 야, 우리나라도 그런가? 사이언스 스피커를 통해서 이 링 있잖아요. 이게 움직임을 보여주면 해서 그 소리가 뭐 음파다라는 걸 이해시키는 거고. 오, 이거는 그 공기의 파동을 통해서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다라는 걸. 공기와 소리에 대해서 관계를 또 이해를 돕는 거네요. 흑 블랙을 집중해서 보시면 두 개의 양쪽의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심장에 관련된 건데요. 심장 소리 잘 때와 먹을 때랑 달릴 때랑 뭐 이렇게 심장의 박동을 또 느끼게 조립하는 건데 못 하겠어요. 포기했어요. 와. 아무튼 머리가 아파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이거 4시간 이상 걸려요. 3-4시간 와. 머리 쓰는 게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근데 애들이랑 같이 천천히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수준이 높아요. 물론 제 수준에 비해서 뼈인데요. 중국 윈남에서 기증한 거네요. 와. 저 아래 이제 비디오가 있어요. 어떻게 채집하고 뭐 하는 것도 보시면 이게 부모랑 뭐 같이 하게 해요. 그냥 하면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보시면 뭔가 해야 돼요. 해서 직접 느껴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랄까 답이랄까 그걸 느끼게 합니다. 예.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뭔가 참여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써야 돼요. 되게 우리나라도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기는 보면 요 생명과는 해봐야 돼. 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어떤지 되게 궁금해졌네요. 그러니까 여기 섹션은 환경 보호나 그 동물들, 예. 그러니까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이라든지 쓰레기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느낄 수 있게 애들이. 그렇게 돼 있네요. 환경 보호, 동물, 네. 지구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느끼게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 플라스틱이나 컴퓨터나 캔이나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환경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애들 때부터 이해하시고 보시면 네. 커플들이 와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네, 좀 이렇게 추리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오셔도 좋은 것 같아요. 저거는 땅에 가면 이제 그 자석 와 거의 막 신났어요, 애들 막 와. 과학을 이렇게 재미스럽게 재미있게 느낄 수 있게 옛날에 막 책 보고 막 이렇게 문제 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일단 재미있게 아저씨 봐요 신났어요 지금. 예, 예.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예. 이제 역사 말고 역사 박물관으로 가고요. 예, 이렇게 과학에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고
여기가 입구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고릴라, 예, 우랑우탄이죠, 예. 제인 전시회가 있었네요. 그때 이집트 전시회가 있었는데, 특별전으로 이제 저쪽 역사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것은 이제 보시면 홍콩 역사 박물관이에요. 네. 홍콩의 역사를 어느 정도 좀 깊게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가보도록 하죠.